쓰레기 만지고 놀지 말랬지. 젊은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자의 치마 사이로 짐승의 꼬리가 보였거든요. 꼬리가 아홉 개? 그렇다면 저거 구미호 아니야? 그때 구미호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백직장같이 새하얀 얼굴엔 시뻘건 눈알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기다란 손톱은 슬쩍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갈 것 같았죠. 구미호는 당장이라도 젊은이의 발목을 잡아챌 기세였어요. 뭐지 도대체? 모르겠어. 여우야, 분명해. 마징가 Z가 나타나면 꼭 먼저 도와달라고 말할게. 왔어? 밥 먹어. 엄마는? 다이어트 중이야. 젊은이의 몸에는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국과 밥은 온통 머리카락과 손톱 투성이었거든요.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 나 어떡해? 왜 밥 안 먹어? 빨리 먹고 숙제해. 이따 검사할 거야. 여우는 토끼와 같은 작은 포유동물과 말, 썩은 고기, 조류 등을 먹을 뿐 아니라 식물의 열매 등도 먹어요. 너희 엄마 포도 좋아하지? 진짜 여우 맞는 것 같아. 빨리 마징가 나오게 해주면 안 돼? 헬박사와 싸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힘이 없나 봐. 엄마 왜 불을 피워? 토끼가 춥대. 더 이상 마징가를 기다릴 수 없어.
토끼 살아서 다행이야. 응, 엄마 여우 아닌가 봐. 응, 꼬리 없잖아.